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유로폼 한 대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현장이니까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골목이 상당히 복잡한 골목이에요. 그나마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출퇴근 차량이 없어서 많이 한가하죠. 한번 일단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땅히 하차할 만한 곳이 없네요. 건물 진입로에서 제가 하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진입로는 대매우기 한 땅이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물러갖고 지게차가 잘 빠지는 곳이거든요. 오늘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유로폼 네다발 있고 위에 뭐 목자와 아시바가 있는데 저거 한 번에 뜨라 그러네요. 일단 뭐 한 번에 떠보겠습니다. 제가 뭐 확인도 안 해봤으니까 일단 2단 적재물을 떠야지 밑에 유로폼을 뜰 수 있죠. 근데 지게파를 넣으면서 보니까 그 파이프 길이가 틀린 것 같아요. 뒤에 거하고 이렇게 이상할 때는 그냥 직접 내려가서 봐야 됩니다. 이거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뜰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요 실코온 기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막힌 차부터 일단 보내보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요. 지금 지게차 위에서는 저 짐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서 보셔야 돼요. 또 마침 또 버스도 지나가네요. 뒤로 더 후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게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본 결과 앞에는 파이프가 길고 뒤에는 짧아요. 요거는 센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복잡해갖고 발을 오래 꽂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앞에 거부터 한 다발부터 뛰어 내려와야 돼요. 쾅하는 소리 뭐냐면요, 건물하고 도로의 그 단차 때문에 쿵 떨어진 거예요 제 지게차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뒤에 짐이 안 보여서 한 번에 두 개 같이 떴으면은 뒤에 거 센터 안 맞아서 넘어갈 짐인데 왜 이거 싣고 오신 분은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한 번에 뜨라고 그랬냐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왼쪽 건물 앞에 땅은 굉장히 물른 땅이에요. 지금 합판 깔아져 있는데 전 아무 소용이 없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빠지면 또 일도 못하고 지게차부터 빠지면 어떡합니까? 짐을 약간 사선으로 떠갖고선 최대한 건물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 파이프랑 이 목재는 길죠? 다음에 뜨는 거는 이거보다 짧아갖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갖고 두 개 같이 떴으면 뒤에 짐은 센터가 안 맞아갖고 옆으로 쏟아지겠죠?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확인 안 해갖고 뒤에 짐 쏟아진 적도 한두 번 있어요. 이런 게 만약 차가 반대쪽으로 돼 있으면은 짧은 짐이 앞에 있으면은 이걸 한 번에 뜰 수 있어요. 왜냐면 짧은 짐을 약간 옮겨갖고선 뜨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긴 짐이 앞에 있어 버리면은 뒤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뜨기가 되게 힘들죠.
하긴 했으면 두 번에는 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 지게차 작업은 되게 간단한 짐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함정이 하나씩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떴으면 분명히 넘어갔지. 어쨌든 이제 유로폰만 네다 발만 뜨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지게발이 길기 때문에 뒤에 적지 않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적당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들고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건물과 도로의 그 낙차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는데 요거 간단히 들어왔어요. 이 바닥에 철근이 깔려 있어 갖고 철근을 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엄청 신경 쓰여요. 철근 밟는 소리도 나고 또 뭔가 토막 같은 게 있으면 지게차 빵꾸 날 수도 있거든요. 이 못이나 철근 토막 또는 그 유로폼 고정핀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밟으면은 지게차 타이어 터져 버립니다. 특히나 H빔 쪼가리 같은 거 잘못 밟으면은 타이어 못 쓰게 돼요.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짜리 타이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못이나 철근 토막, 유로폼 고정세 또는 빔 쪼가리, 볼트 박힌 거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괜히 터지면 내 손해예요. 펑크나면은 그거 일한 거 손해지만 파스 나서 그냥 크게 구멍이 뚫려버리면은 오늘 하루 일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유로폰 갖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잘 올라왔는데 아까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자꾸 땅이 밟을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턱이 진도도 올라갈 때는 타이어를 한 쪽씩 올라가야 돼요. 앞바퀴를 한 쪽씩 비스듬하게 한 번에 두 바퀴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많이 걸리고 한 바퀴씩 부드럽게 올라가면은 정말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경계석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이렇게 턱 같은데 올라타는 게 안 좋은데 불가피하게 올라갈 때는 한쪽 바퀴씩 올라가시면 돼요. 끝없이 들어가요. 밟으면 밟는 대로 이 땅은 대명의한 땅은 정말 끝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게차 다 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간만 넓으면요. 세 번째 건물 안으로 진입 시도합니다. 앞에다 놓으면 되는데 역시나 올라가지 못하네요. 이제는 대매우기한 땅이 너무 많이 밑으로 커져버려갖고 단차가 높아졌어요. 지게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까이 놓고 좀 최대한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이 와중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거 지금 차가 빠지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가 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전화 받아서 제가 5분 있다 다시 전화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안 끊으시네요. 예예 저거 바로 5분 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통화 못하니까 바로 일어나니까요. 네 하고 있어요. 예예 정말이지 중요한 순간에 전화 오면은 신경이 곤두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텔레마케팅 전화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화번호 확인하고 물론 받긴 하지만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저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막상 보험 가입하라 그러고 인터넷
광고하라고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겠어요? 어쨌든 전화도 얼른 끝내고 지금 마지막 유로폼 하차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밖에다 내놓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죠. 마지막 바리트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요거 내려놓고 작업 확인서 사인 받고 나면은 오늘 일 끝이죠? 아, 오늘 일이 아니고 요 현장 일이 끝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현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요거 내리느라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마을버스가 내려오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